한국 GM은 오는 9일 쇠볼의 올란도 신차 발표에 맞춰 웹사이트, 블로그, 페이스북, 트위터, 모바일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. 이번 올란도 생중계는 9일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올란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올란도 웹사이트, 회사 블로그, 페이스북, 트위터, 모바일폰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. 신차 발표회에서는 마이크 아카몬 사장을 비롯 주요 임원들이 올란도의 개발 배경과 특장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. 또 올란도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차 발표회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웹사이트 하단에 개설된 별도의 채팅창을 통해 1시간 동안 올란도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실시간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. 올란도에 대한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연구개발, 디자인, 마케팅 등 10명의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답변하게 된다. 이번 올란도 신차 발표회 행사는 지난 1월 20일 개설된 회사 페이스북과 트위터로도 생중계된다. 페이스북에서 좋아요, 라이크를 누르거나 트위터 계정을 찾아 팔로잉하면 생중계 및 신차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. 아울러 회사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올란도의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아이폰 앱을 통해서도 생중계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. 앱스토어에서 GM대우 모바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메인 페이지에서 라이브를 클릭하면 된다. 회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자 중 총 10명을 선정, 2월 중에 있을 신차 발표회에 초청할 예정이다. 한편, 올란도 공식 신차 발표회 종료 후에는 가수 겸 카 레이서로 맹활약 중인 김진표 씨가 올란도를 직접 운전하며 가속 및 제동, 조향 성능 등에 대한 시승 느낌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.